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 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스 기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셀트리온스 기어는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 지금과 같은 주가의 페이스,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서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 주세요. 근데 오늘 폭락장이죠? 시장 좋지 않죠? 하지만 저는 약속드린 대로 오늘도 주도주체험에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항상 이런 하락장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우리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하락장에서 내가 기존에 매수하고 있었던 종목이 조정이 나와주는 거는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과 점심을 먹는 것과 내 저녁을 먹는 것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나 더 당연한 거예요. 폭락장에 조정이 나와주는 거는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장세에서는 명확하게 헤지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떨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 수익을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포지션을 이렇게 좀 잘 잡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스케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스케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스 기어는 딱 상당히 유의미한 가격 부근 아래에서 개파락을 보여줬으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살짝 물량을 쏟아내주고 있으나 기관들은 매수 포지션이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요.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자체는 종가 관리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락장에 뭐 폭등하면 좋죠. 근데 하락장에 폭등하는 종목군들은요, 시장 반등 나올 때 다 빠집니다. 예, 그래서 되려 하락장에 폭등하는 종목군들은 정말 시한부 폭탄의 테마이자 시한부 폭탄의 그런 종목군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주주분들 포지션 자체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분산적으로 나눠두면 충분히 괜찮을 만한 시장이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간을 보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이 77,000원의 가격을 거래를 동반을 하며 도전을 해줬고요. 이 구간을 도전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박스 도전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박스 도전을 한번 해주고 지금 깊이 조정을 줬기 때문에 두 번째 박스 도전을 갈 것이고 세 번째 박스 도전을 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포지션 자체가 여러 번 도전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어가고 옆으로 수렴을 해주고 있고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나쁘지 않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폭락장에서 무슨 분석을 해도 그게 뭐 얼마나 유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요, 멘탈 다 잡고 내가 또 수익도 내가지고 내 계좌도 내 계좌도 관리해야 되고 내 계좌도 조금 이렇게 지켜내야 되고 추가 매수할 건 추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 건 매도하고 그런 식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접근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댓글 고정란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뭐 셀트리온을 시켜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도움도 많이 받아가시고
이렇게 좀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대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반등장 오세요. 감사합니다.